정말 맛있다는 쌀국수집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네, 오늘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아니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쌀국수집에 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쌀국수를 먹어본 사람들이 최고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맛보러 왔습니다. 사실 저는 왜 쌀국수집을 제일 처음에 잡았냐, 저는 94년에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는데 저희를 공항에서 맞이해 주신 분께서 최고로 밴쿠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시겠다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쌀국수집이었어요. 기대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 고수라는 것도 거기서 처음 만났고, 정말 소고기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야, 이 국수는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나. 소고기 아주 얇게 저며가지고 막 한 움큼 줬어요. 그거를 딱 이렇게 날고기 같은 거를 줘서 이렇게 뒤집으면은 그 뜨거운 국물에 의해서 그게 조미하는 사이,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넣잖아요. 이거 어떻게 요리했습니까요? 저는 한 바퀴 둘렀습니다. 검정 것과 빨간 거. 검정과 빨간 걸 둘렀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조금 넣었는데 이거는 좀 약간은 단데. 이렇게. 그러는 사이에 그 살코기 얇게 본 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먹는데 거기에다가 맨 처음에는 뭐 고수도 넣고 막 이러는데 맨 처음에는 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무슨 이런 이상한 냄새가 나? 이러면서 어머나 못 먹겠더라고요. 고수는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네. 소고기를 보는 순간은 고기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익었는데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음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도 가끔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쌀국수를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었거든요. 투어를 하다시피 했어요. 리치몬드에 갔다 써리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 쌀국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음식에 제가 익숙해졌는데, 한국에 나와 있다 보면 가끔 쌀국수가 먹고 싶어요. 우리가 94년에 이민 갔는데 제가 2002년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무렵에 어디에 한 군데, 어느 동에 한 군데 정도씩 쌀국수집이 살살 생겨나기 시작해서 저는 그리움으로 한 번씩 가서 먹으면은 아쉬움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대한민국의 소고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뭐 감히 거기처럼 고기를 넣지도 않거니와 일단은 국물이 뭘 떡국이야. 그래서 아주 아쉬워서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랜차이즈식으로 뭐 포호와 포메인 뭐 이런 것들 막 생겼잖아요. 이름도 지금 다 못 외울 정도로 뭐. 그래서 이제 저 전문집이니까 좀 되나 보다 이러고 갔는데 혹시나 하고 갔는데 역시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한국에서 쌀국수는 먹지 말자. 딱 결론을 내고 이제 외식에서 이제 쌀국수를 지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오더니 엄마 쌀국수집이 아주 맛있는 거를 발견했어.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우리 큰아들이. 그래서 걔가 또 아주 맛집 투어 최고거든요. 근데 국물이 어때 재영아? 괜찮지? 맛있어? 우리 지영이가 맛있다고 그러면 나보다 더 맛있는 건데. 쌀국수의 대가들. 그렇지. 어려서부터 쌀국수를 먹어가지고 맛있는 집 찾아 산만리를 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온 아들도 너무너무 맛있다 국찬을 해서 오늘 정말 시간을 내서 와봤어요. 제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고맙죠.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만드시나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특 12,000원짜리 두 개를 시켜서 지금 세 사람이 먹고.
메뉴가 아주 단촐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 하는 그 집에 가면은 막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양지로만 끓인 9,000원짜리 소짜가 하나 있고요. 12,000원짜리가 있는데, 12,000원짜리에는 뭐 힘줄이나 뭐 이런 소세지 종류 같은 것들을 다 넣었는데, 소세지가 진짜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이런 소세지는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소세지가 들어가 있었고. 어머, 이 소세지도 너무 괜찮다. 이거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그래. 그리고 그 짜조를 거기서, 이분들은 납품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드셔가지고 튀겼는데 맛있었어요. 이것도 여기서 만드시더라고요. 이게는 또 인스턴트로 사서 하시는 것도 이렇게 만드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소세지가 이게 또 장난이 아니야. 점심시간에 가시면 사람 엄청 많대요. 저녁시간에 가세요. 어저께 저녁시간에 갔더니 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맛집이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 동네가 직장인들이 많은 데라서 저녁에는 손님이 없이 한가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으시면은, 물론 뭐 줄 서고 싶으시면 낮에 가셔도 되지만, 저녁에 가시면 아주 한가하게 서비스 받으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쌀국수 특입니다. 이 집에서 제일 맛있다고 추천받았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와서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다고. 맞습니다. 정말 맛있습니까? 최고로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 베트남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쌀국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맛을 보겠습니다.